아, 여기 모바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4G잖아요? 이게 4G 플러스가 되면 4G 이상이라고 나온다? 안녕하세요. 언더캐저칼 치열씨입니다. 오늘은 모토롤라 원 하이퍼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뒤쪽이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하이퍼라는 이름에 맞게 뒤쪽이 반짝거리는데 얘는 유리는 아니고요. 플라스틱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가격이 뭐 아주 비싼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또 플러스 이 뒤쪽에 64메가와 8메가픽셀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요게 요렇게 파여있는 이유는 팝업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팝업 카메라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모양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게 디자인이 이래가지고 다들 뭐 여기다 USB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놨냐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 지문인식 센서 주변에 LED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뒤집어 놨을 때도 뭔가 알림이 왔다 전화가 왔다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 200g인데 뭐 사실 요즘 전화기들은 워낙 무거워져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만 편리한 무게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200g부터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 IPS 패널입니다. 얼웨이즈온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피크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슬쩍 들거나 알림이 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밑에 알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옵션은 다양하진 않지만 색상 표현에 요 내추럴, 부스트, 선명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화면이 조금 파란 편이에요. 화이트 밸런스 옵션 같은 게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뭐 야간 모드를 키면 대충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거기다가 이 상하좌우 곡률이 있잖아요. 이 모서리의 곡률이 있는데 특히 아랫부분에 균일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쪽 모서리가 조금 어두워요. 근데 사실 이 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팝업 전면 카메라죠.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데 모토롤라는 이게 꽤 자랑스러웠나 봐요. 여기 위에다가 셀프 카메라라고 버튼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노치나 펀치홀 없이 완전히 디스플레이만으로 꽉 차있는 뭐 밑에 베젤이 조금 있긴 한데 화면을 볼 수 있죠. 사실 진짜 자랑스러웠나 보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켤 때 윙 하고 켜지는 소리가 나요. 윙! 윙 하고 들어가요. 이 소리가 없어도 모터 소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굳이 녹음까지 해가지고 소리를 넣어놨더라고요. 아, 원하면 옵션에서 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팝업 카메라 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완전 박살나겠는데? 인데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요, 자동으로. 이건 뭐 OnePlus 7 Pro 같은 그런 팝업 카메라 들어가 있는 기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F2.0의 32메가픽셀 카메라입니다. 화소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선명한 편인데 약간 조금 어두운 편이긴 하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선명하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품질이 나옵니다. 사실 조금 너무 날카로운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뷰티 모드 같은 거 사용해서 적당히 뭉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게 모토롤라 최초로 64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요즘은 다시 화소 경쟁이 돼가지고 64메가픽셀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게 놀랍지 않죠. 뭐 48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48, 64, 108 거기에 삼성은 더 높은 화소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건 64메가픽셀로 찍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픽셀 비닝 4개를 묶어서 하나처럼 써서 저조도 성능과 디테일을 개선하는 용도로 화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광각 카메라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모토롤라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직관적인 편은 아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사진, 동영상, 야간 모드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거는 마지막에 쓴 모드가 뜹니다. 인물, 컷아웃, 스팟 컬러, 나이트 비전, 시네마그래프, 파노라마, 울트라레스 64메가픽셀 전부 찍는 거. 근데 이거 픽셀 비닝 풀면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묶고 쓰는 게 낫기는 해요. 여기서 화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망원 렌즈는 없기 때문에 광학 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즘 화소 경쟁이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센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형이 깡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센서 크기가 사진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스마트폰 같이 이제 후처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든 게 같으면 판형이 큰 게 좋겠지만 센서 크기가 어느 정도 커도 처리가 별로면은 사진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좋은 예예요. 사실 64메가픽셀 센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기는 해요. 뭐 삼성도 만들고 소니도 만들고 그 외에 몇몇 회사에서 더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본 64메가픽셀 기기 중에 결과물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색표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색표현이 죽어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색이 화사하지가 않고요. 색이 다들 두 스톱 정도 빠져있는 것 같은 요상한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어두운 쪽이 그러면은 밝은 쪽이 살아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몇 스톱 차이 나지도 않는데 HDR 촬영을 오랫동안 했으면서 요 정도 다이나믹 레이즈도 커버가 안 돼가지고 요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어두운데 뒤쪽에 하늘은 또 하얗게 날아가 있죠. 요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처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럴 때 야간 모드 조금 노출을 길게 가져가고 여러 장을 합성을 더하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야간 모드를 써도 크게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말로 광량이 부족할 때 야간 모드를 쓰면은 색 표현이 정말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샛노랗게 나올 이유가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색 감지를 정말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요 초광각 카메라예요. 물론 요즘은 12메가픽셀, 16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8메가픽셀이면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메가 이하의 센서들도 간간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쳐요. 특히
특히 이제 사이드로 갈수록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센서가 초광각 치고도 작은 4분의 1인치 센서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센서 판형이 작아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굉장히 반갑게 얘는 3.5mm 이어폰 쪽이 위에 있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아 밑에 있는 게 난 더 좋은데 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는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어폰 잭이 있고요. 출력은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아래쪽에 스피커는 모노입니다. 사실 이 정도 부피면은 스테레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팝업 카메라랑 이런 공간 때문에 어려웠나 싶어요. 원플러스는 팝업 카메라를 하고도 스테레오인데 뭐 그건 이거보다 더 무거워가지고 뭐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음향 관련해서는 돌비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로 켤 때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요. 이어폰으로 들을 때는 음악, 영화관, 게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출력 괜찮고요.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이 돌비 오디오가 강제로 적용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입체감이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소리의 명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흥미로운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좀 뒤로 밀렸는데 기본적인 성능은 어떤지 볼까요? 스냅드래곤 675에 4GB 램 그리고 128GB의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언제나의 모토롤라와 같이 거의 순정에 가깝죠. 중복되는 앱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근데 모토롤라가 정발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지원이 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번역이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바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4G잖아요? 이게 4G 플러스가 되면 4G 이상이라고 나와요. 뭐 4G 이상의 성능이니까 4G 플러스이긴 한데 이렇게 4G 이상이라고 써있는 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런 사소한 거 이외에는 모토롤라가 제스처들을 몇 개 넣어놨어요. 지금은 버튼으로 해놨는데 요거 안드로이드 10 방식의 요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꿀 수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렇게 착착하면은 플래시 켜지고 요렇게 흔들면은 카메라 켜지고 요런 기능 요런 제스처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램 관리가 조금 이상해요. 사실 4기가여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FHD 플러스의 스냅드래곤 675에 뭐 이게 5G가 되는 기계도 아니고 뭐 램을 특별히 많이 먹을 만한 이유는 없는데 카메라 들어갔다 나오면은 런처가 리프레시 되는 현상이 사실 제가 게임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로드를 그렇게 심하게 걸어놓지 않아서 저는 요즘 거의 못 봤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외로 개선이 전혀 안 필요한 부분은 요 4000mAh 배터리예요. 사실 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요즘 뭐 4500, 5000, 6000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걸로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화면 켜짐 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와이파이 없이 항상 LTE를 쓰고 흰색 화면이 많은 웹서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제 패턴으로 꽤 오래 가는 편이에요. 요즘 상향 편준화가 많이 됐음에도 상위권의 배터리죠. 거기다 얘는 아래쪽에 USB-C 포트로 4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45W 충전기는 별매고요. 꽂으면은 좀 호들갑스럽게 45W 하이퍼 차지, 슈퍼 차지, 뭐 커넥티드 뭐 이런 식으로 뜨긴 하는데 실제로 성능 자체도 잘 나와요. 30분이면 78%가 차고요. 1시간이 99%, 거기서 5분만 더 지나면 완충이 가능합니다. 그냥 잠깐 씻고 나올 때 사무실에 잠깐 들어왔다 나갈 때 거의 80% 가까이를 충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동봉돼 있지는 않아요. 뭐 동봉돼 있는 것도 고속 충전 이기는 해서 제가 크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18W입니다. 18W 충전기로는 30분에 48%, 1시간이면 86%, 완충에는 1시간 25분이 걸려요. 이게 완충 시간은 20분 정도니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0분 잠깐 충전할 때 70%가 차이냐 40%가 차이냐는 좀 큰 차이기는 하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모토롤라 원 하이퍼에 대한 결론을 내드릴까요? 모토롤라 원 하이퍼는 굉장히 재밌는 폰이에요. 팝업 카메라도 있고 요즘 LED 빼는데 이 지문식 센서에 동그랗게 LED까지 넣고 흡사 USB 메모리를 닮은 디자인까지 거기에 번쩍번쩍하고요. 그러면서도 배터리 오래가고 충전 빠르고 여기까지만 보면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거의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카메라 성능이 경쟁 제품보다 현저히 떨어지고요. 사실 이게 정가는 399불이고 저는 세일해가지고 299불에 샀는데 그 가격에서도 스냅드래곤 675는 사실 좋은 칩셋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성비, 단순한 가성비로 봤을 때 요거를 국내에서 쓰기에는 뭐 VoLTE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직구까지 해가면서 쓸 매력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단 모토롤라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인기 있는 브랜드가 아니죠. 인기 있는 브랜드가 아닌지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고 싶다면은 말리지는 않겠지만 모토롤라 팬들한테도 크게 추천하고 싶은 기기는 아닙니다. 64메가픽셀 카메라가 요렇게 결과물이 실망스러운 거는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토롤라 원 하이퍼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